자,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아씨 무서워. 짜잔, 말벌 사육이에요. 산에서 나무를 까다가 실수로 말벌이 튀어나왔는데 얘를 그냥 산에다 다시 두고 오면 애들이 얼어 죽거든요. 동면을 했을 땐 가급적 건들지 않는 게 중요한데 실수로 이렇게 꺼내지면 데려와서 차라리 사육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저께까지는 애가 얼었다가 나와가지고 그런지 이제 제대로 기어다니지 못했었는데, 이 말벌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막 육식을 하고 이러기보다는 대부분 당을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곤충을 사냥하는 거는 자기네들 애벌레를 먹이기 위한 건데요. 실제로 말벌의 이 허리 구조는 그 단단한 이제 다른 곤충이나 이런 걸 먹기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나무의 수액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꿀벌의 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뺏어 먹고 사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제가 젤리를 넣어놓잖아요. 이거는 파충류 전용 젤리예요. 이게 달달한 젤리인데 이걸 넣어주니까 핥아먹고 나서부터 좀 기운을 차렸거든요. 자, 일단은 여왕말벌을 이제 채집을 했을 땐 사육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여기서 사육이 된 아이는 나중에 좀 개체가 늘어나고 나면은 근처에 있는 이런 교육기관에다가 전달할 생각이고요. 저도 이제 제대로 키워본 적은 없는데요. 이제 주워들은 지식으로다가 간단하게 키워볼게요. 일단은 수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높은 수조가 필요해요. 이것보다 낮게 될 경우에는 벌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죽게 되는데,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큰게더 좋아요. 이제 여기에 30, 30, 45 정도 높이인데, 실제로는 높이가 90 이상이면 더욱 좋거든요. 근데 한 마리만 지금 있으니까 간단하게 세팅을 해보고요. 벌은 벌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이제 습도하고 이제 섬유질이거든요. 애가 집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섬유질이 풍부하게 포함된 이 코코칩을 바닥에다 깔아줄 거예요. 이게 또 수분을 잔뜩 머금어 주거든요. 벌들이 탈수에 걸리지 않게끔 도와줄 거고요. 그 다음번으로 넣어줄 거는, 세팅은 좀 간단하게 할 거예요. 코르크보드. 지금 보시면 이제 허옇게 묻어있는 거 이제 아브로니아의 똥인데요. 저희가 새거 쓰기가 돈 아까워가지고 중으로 다 넣었어요. 자, 코르크보드를 이렇게 양옆으로 다 세워주시면은 대부분 이제 코르크보드의 이런 밑에 쪽에다가 이제 집을 지을 거고요. 그리고 이 코르크보드의 껍데기를 뜯어가지고 집을 만들 거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해주고 싶긴 한데 너무 많아지면 이제 복잡스럽고 번잡할까봐 이 정도로 끝내주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다가 애들의 먹이 그릇. 자, 먹이 그릇은 벽에다 붙이는 게 더욱 좋아요. 바닥에다가 이제 먹이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밥을 줄 때마다 일일이 이걸 열어야 되는데 열다가 애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매장문 닫아야 돼요. 일본에선 이 장수말벌을 키우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장수말벌을 키우다가 이 사육장이 열려버리는 바람에 그거한테 쏘여가지고 죽었던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남들보다도 특히나 제 몸이 더욱 소중하니까 저한테 있어서, 네, 그러니까 좀더 조심스럽게 사육을 할래요. 이렇게 이게 다시. 땡큐 정현 씨.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그냥 붙이면 잘안 붙는데. 붙여 그냥 해도 되나? 됐어. 자, 수분이 있으면 더잘 붙어도 되니까. 아, 역시 내 침이라서 잘 붙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먹이를 줄 때도 여기다 구멍을 살짝만 뚫어놓으면은 이 뚜껑으로다가 편하게 이제 먹이를 그 주사기로 다 짜서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위쪽에다 붙여줄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벌을 이제 대망의 벌을 넣어줘야 되는데 벌을 넣기 전에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긴 핀셋을 준비해주고, 쥐뿔도 효과는 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꺾인 핀셋이 없네. 자, 재민이 퇴근해. 조심해서 가고.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젤리를 먼저 꺼내볼게요. 사실 여왕벌은 공격성이 크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일벌들은 이제 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민한 거에 반면, 여왕벌은 자기의 몸이 좀 우선순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벌에 비해서는 공격성은 많이 낮은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쏘여보니까 뒤지게 아프더라고요. 옛날에 그 장수말벌 여왕벌한테 한번 쏘인 적 있었어요. 진짜 신세계를 맛봤어요. 아, 너무 아프더라고요. 살면서 욕을 그렇게 많이 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한 20분 동안 진짜 욕이 안 멈추더라고. 많이 좋아요? 아니, 막 엄청 붓다기보다는 그냥 아팠어. 자, 이렇게 젤리를 넣어주고, 혹시 모르니까 바닥면에다가도 하나 넣어주자. 어차피 여왕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왕벌을. 이 크기상 이건 무슨 말벌인지 잘 모르겠어요. 황말벌인가? 나 사실 말벌 종류를 자세히 몰라가지고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통째로다 넣고서는 뚜껑만 열어볼게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살짝 걱정이긴 한데, 아직은 이제 동면한 지, 우와, 얘 명나네. 방금 오줌도 쌌죠? 아까 전에 젤리를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줌도 잘 싸고 있고요. 정현 씨, 그 키보드에 고양이가 지금 발톱 깔고 있는데 괜찮아? 점령당했어요. 민코 오줌 싸. 큰일 나요. 빨리 치우는 게 낫지 않겠어? 발톱 깔고 있는데. 민꼴로? 자, 말벌은 여기서 날아다니네. 이제 활동을 하네.
동면에 깬다 해서 바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얘네가 주로 이제 썩은 나무 속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천천히 기어 나오는데 그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는데도 좀 시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나 봐요. 지금 매장이 따뜻하니까. 아, 그리고 벌들을 키울 때 벌들이 좀 자주 죽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벌들이 생각보다 고온에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장수말벌 여왕벌을 몇번 잡아봤었는데 이 친구들이 금방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때마다 공통점이 좀 밀폐된 용기에다 넣어놨던 건데요. 실제로 나가는 환기가 좀잘 되는 케이스에 넣어놔야지 애들이 지금 죽는 걸좀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와, 소리 대박이다. 아니, 뭐 나는 소리 들려니까. 이렇게 놨으니까 이 안에서 이제 천천히 번성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말벌 같은 경우에는 좀집 짓고 어느 정도 규모만 되면은 바로 이제 어디 전시장이라던가 교육기관에 보낼 거니까 저희 매장에서 오래 키울 생각은 없거든요. 얼떨결에 딸려왔길래 이제 키우는 것뿐이고요. 키운다기보다 거의 방치 개념이지 얘는 뭐. 나중에 집 지어주면 미러미나 귀뚜라미도 먹여야 되나? 저도 일단 처음 도전해보는 거다 보니까 자세한 정보를 모르니까요. 저도 천천히 알아가면서 영상을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함께 배워가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촬영을 할게요. 사육장이 오래된 거라서 이제 벽이 묻은 때가 잘 지워지질 않는데 저거 나중에 염산 같은 걸로 지워야 되는 건데 원래는. 염산이 아니라 그 뭐지? 아, 까먹었다. 락스? 아, 모르겠어 아무튼. 무섭게 생기긴 했다. 오! 방금 전에 날개 소리는 약간 위협음 같은 것도 섞여 있었었는데 어느 정도 공격성은 좀 있으려나? 오, 경고 엄청다. 미니선 불이었네요. 지금 자기 근처로 오지 말라는 건 경고 같은 거예요, 저게. 자, 세팅을 했으니까 이 통은 치우고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내버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평바.